자, 벡터 더 셈과 뺄 셈입니다. 벡터의 더 셈은 뭐냐면, 자, 벡터의 더 셈은 벡터끼리 더하는 건데요. 벡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셈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꼬리잡기. 꼬리잡기 뭐냐면, 자, 이러한 벡터랑 이러한 벡터가 있어요. 됐나요? 자, 이거를 벡터 뭐 내가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B 벡터라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A 벡터랑 B 벡터, 그러니까 벡터 A랑 벡터 B를 맞죠? 더한 거를 그려보래, 표시해보래,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A 벡터가 요 모양이잖아, 맞지? 됐죠? 벡터 A가 이건데, 요 벡터 B를요, 같은 거는 내가 평행이동해야 된다 했죠? 아까 평행사변형 보여주면서 했잖아. 그럼 얘가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갈수 있는 거죠? 맞나요? 요거, 요거 길이 갖고 평행하게. 맞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얘를 우리가 벡터 C라고 한다면 벡터 C는 어떻게 표시하냐? 시점에서 바로 종점으로 가는 얘가 뭐가 돼야 돼? 벡터 C가 되는 거예요. 쌤말 이해하나요? 다시 A, B 더한 게 C라는 말은 A가 이렇게 가죠. B가 이렇게 가니까 C라는 놈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의되겠어요? 자, 또는 이게, 아, 지금 뭐,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삼각형을 이용해서 하라니까 쌤처럼 만든 겁니다. 이거는 꼬리잡기 모양으로.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나오고, 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 그리고 기호는 당연히 이거죠. 여기 AB, BC로 가니까 AB에서, 쌤, 요 문자 기호로는 안 했으니까, BC로 가는 거는요, 실제로 우리 어디로 가는 거와 똑같다. AC로 가는 거 똑같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붙어버리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풀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평행사변형 이용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이용하는 거는 뭐냐면, 자, 똑같이 갈게요. 여기가 벡터 A예요. 됐나? 얘가 벡터 B입니다. 됐어요? 그럼 아까 내가 꼬리잡기 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이동시켜야 돼요.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맞죠?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자, 얘를 구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이동해서. 맞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가겠지? 맞죠? 삼각형을 이용해서 푼 걸로 치면. 근데 우리는 뭘로 본다?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평행사변을 그려라 이거야. 평행사변을 그리고 그때 대각선 끄면 AB 더한 게이 대각선으로 나가는 거와 똑같다.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차피 형태는. 알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문제는 더 세운 애들이 많이 안 틀려요, 초반에. 근데 언제 좀 틀리냐면, 뺄셈에서 틀리는데, 일단 더 셈부터 먼저 계속 해봅시다. 더 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정리할 때 별로 어려운 게 없다. 맞죠? 왜? 다 성립하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맞죠? 그럼 성립하구나. 자, 0벡터의 더 셈입니다. 0벡터의 더 셈. 어차피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맞죠? 그래서 A, 벡터 A랑 0벡터. 얘를 더하면 그냥 A벡터. 됩니까? 그리고 A랑 마이너스 A를 더해도 뭐가 나온다? 0. 이해되나요? 뭐, 할만하죠. 그 다음, 뺄셈 봅니다. 뺄셈. 뺄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보자. 요거를 우리가 A라 한다. 됐나? 얘를 보고, 만약에 이거를 B라고 한다. 근데 문제에서, 얘에서 얘 빼래요. 됐나? 실제로 얘는 얘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거와 똑같은 개념이죠. 맞나요? 마이너스 B 벡터는 B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갑니까? 맞아요. 아까 배웠죠? 크기는 같대, 방향만 반대. 맞죠? 그러면 얘하고 붙어버리면 이거 이렇게 갈수 있어요, 없어요? 얘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맞지? 그러면 실제로 A,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가 날아가겠죠. 맞아요?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또는, 자, 기호로 정리하면, 봐. AB, AD잖아, 맞지? 나중에 내면 각게 만들어줄 겁니다. 요 내용 중요해요. AB, AD 나왔죠? 이때 A가 같을 때, 실제로는 DB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D에서 앞에 거뺀 개념이거든요. 알겠나요? 이거 개념 좀 잡아야 돼요. 알겠죠? 잘 봐. 요거 A고, 요거 개념 잡으라고. 요거 B죠? 맞지? A 빼기 B는요, 어디에서 가냐면, B 종점에서 A 종점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착각하는 게 A 종점에서 B 종점으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A 빼기 B는요, B에서 A로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나? 됐죠? 여기 적혀 있네요.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으로. 됐나? 내용 별거 아닙니다. 자, 요거 볼게요. 아까 나왔던 전체인데, 벡터의 더 쌤은 어차피 뭘로 한다? 삼각형이나 평행 사면 이용해서 푼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평행 이동 시켜도 되고. 자, 뺄셈만 조금 중요하면 되는데, 뺄셈은 안 나왔네요. 아, 여기 있네. 뺄셈은요, AB, AC면 CB로 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종점이 반대로 나오는 거죠. 맞죠? 그 정도만 잡아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예제 2번. AB, CD, BC 돼 있죠. 자, 우리 이거 교환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하잖아, 맞지? 그럼 내가 바꿔볼게요. 얘는 AB 벡터랑 BC 벡터랑 CD 벡터 이거 두 개 교환했어요. 내가 위치 바꿨다고 지금. 맞지? 그러면 AB, BC니까 얘는 지금 뭐로 갈 수 있어요? AC로 갈 수 있나요? 맞나? 근데 얘는 AC, CD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야? AD로 간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얘는 AD로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야 되고, 이거 정리할 때, 문제 정리할 때 조금 꼬여있으면 줄여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여러 개 나왔어요. 여러 개 나왔을 때는요, 당연히 뭐야? 두 개짜리 나오는 것들을 묶어줄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럼 내가 빨리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Q 하나 나왔, Q 두 개 나왔죠? 맞나? R 두 개 나왔죠? S 두 개 나왔죠? P 나왔어, 안 나왔어? 하나밖에 없죠? 그럼 P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P, Q. 맞나? 더하기. 뭔데요, 그 다음에? Q, R 하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R, S 하면 되고, 그 다음에 S, T 하면 되죠? 그러면 얘들 둘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P, R 됩니까? 맞죠? 얘들 둘이 붙으면 R, T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P, T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내용 어렵지 않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조금만 신경 쓰고 해봅시다. 자, 보세요. AB 벡터는요. 자,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 이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AB 벡터는요. OB-OA인데 요거 이해됩니까? 아까 내가 차로 많이 푼다 했죠? 맞지? 차로 많이 푸는 이유가 차는 뒤에 거의 종점에서 앞에 거의 종점을 뺀 거, 그러니까 A, B로 가는 거였잖아. 맞지? 방향이. 그래서 OB-OA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 웃긴 게 O에서 A로 가는 걸 A, O에서 B로 가는 걸 B로 해놨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점이 일치하거든요. O로. 그래서 내가 하나로 만든 겁니다. 너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전부 다 시점을 같이 똑같은 걸로 만들어서 풀 거예요. 알겠니? 일단 이렇게 되고요. 우리 OB는 뭔데요? OB. B죠? 맞나요? OA는요? A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어야 될 건 AB가 이거하고 똑같다는 건데, 자, AB라는 거는 뭐다? AB라는 거는 B 빼기 A하고 똑같은 거다. 됩니까?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이거 우리 미수로 잡아서 A랑 X랑 더한 게 B입니다 하면 X는 B-A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안 익숙하니까 조금 좀 잡으라는 거고. 얘는요, OC-OB가 되겠죠? 맞나요? 얘는요, OD-OC가 되겠죠? 네 번째 거는요, OA-OD가 됩니다. 맞죠? 그럼 똑같이 가보자. OC-OB인데요. OC라는 건 없어요. 지금. 근데 OC는 얘가, 그렇죠. 얘가 이거하고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거든요. 벡터란 말이지 뺄게요, 쌤이. 그럼 마이너스 A니까 얘는 마이너스 A죠. 그 다음 OB는 아까 뭐였어요? B였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OD하고 같은 건 뭔데요? OD하고 같은 거는 마이너스 B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빼기 OC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로 바뀌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OA는요? A
OD가 뭐였다?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로 바뀌겠죠. 맞나? 매우 간단하죠? 이해됩니까? 시점을 일치시켜서 풀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되겠어요?